유산화 가족 여러분들, 비타민 신진입니다.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 비결이죠? 유산화와 함께하는 엉덩이 운동 홈트레이닝을 진행해 보실 거예요. 꼭 제 속도에 맞추지 않더라도 끝까지만 따라 하신다면 누구나 탄탄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으니 모두들 화이팅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작! 자, 첫 번째 자세는 다리를 넓게 벌려서 발끝이 정면을 향할 거예요. 양손 앞으로 모아지고, 자, 한쪽 무릎부터 굽혔다가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때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올라와줍니다. 허벅지 뒷벅지랑 그 다음에 엉덩이의 자극을 충분히 느껴보세요. 자, 유산화 가족분들, 오늘은 엉덩이를 불태우는 그런 동작들입니다. 자, 모두 다 엉덩이를 힙업, 끌어 올려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엉덩이의 자극을 충분히 느끼면서 오늘도 끝까지 화이팅 해보도록 해요. 와, 지금 엉덩이랑 더불어서 다리 전체가 불타오르는 느낌이에요. 자, 엉덩이를 힙업 시키려면 엉덩이 밑쪽 근육도 중요하지만 허벅지 뒤쪽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뒷벅지의 자극을 느끼면서 발바닥으로 무겁게 바닥을 밀어 올라온다고 상상하세요. 자, 굉장히 무겁게 바닥을 꾹 눌러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들 호흡하고 계시죠? 숨 절대 참지 않고 호흡을 하면서 끝까지 저랑 함께 해볼게요. 스마일 웃으면서. 와,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자세는 골반 너비 정도에서 발끝을 턴아웃으로 열고, 자, 양손을 골반 위에다가 얹어놓고 천천히 올라와줍니다. 자, 또는 이렇게 양손 앞으로 모아서 진행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서 앉았다가 그 힘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엉덩이에 자극이 오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손을 엉덩이 뒤에다 살짝 받쳤다가 엉덩이 힘으로 올라오는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자, 무릎은 발끝이 가는 방향을 똑같이 바라보시면 돼요. 무릎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 말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이어가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노력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어서 우리 예쁜 열매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자, 우리 오늘의 다이어트도 한번 힘내서 가보도록 해요. 자, 노력이 매일매일 쌓여야 큰 열매가 된답니다. 자, 우리 유산화 가족분들 할 수 있으시죠? 오늘도 긍정 에너지로, 우리를 모두 긍정 에너지로 채워보도록 해요. 자, 5초만 더 가볼게요. 와, 몸이 엄청 뜨거워졌어. 후. 와,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바로 기어가는 자세로 만들어서 두 무릎을 붙여주고, 자, 한쪽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려줍니다. 다시 다운 내릴 거예요. 자, 이 동작은 엉덩이 옆쪽에 붙어있는 중딩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사용해주는 동작이에요. 자,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팔로 바닥을 밀어낸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려줄 거예요. 자, 다리가 굉장히 가볍다고 상상해보세요. 자, 무겁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내 다리가 바위처럼 그렇게 느껴질 거거든요. 자, 상상하는 대로 몸은 움직입니다. 자, 우리 유산화 가족분들, 내 다리는 깃털 같다고 생각하면서, 자, 마치 솜사탕 같다고 상상하세요. 얼마나 가벼워. 후, 불면 날아갈 것 같다고 상상하면서 내 다리를 옆으로 쑥 들어 올려주세요. 자, 이때 다리 들어 올리는 쪽 엉덩이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탱하는 쪽 엉덩이에도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자,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잘 모르겠다면 힘이 들어가는지 그거를 체크해보세요. 후, 후, 뱉어내고. 후,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반대로 가볼 건데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반대쪽 똑같이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려줍니다. 자, 주의할 점은 발끝이 무릎보다 높아지지 않게끔 허벅지 안쪽을 들어 올리는 느낌이에요. 무릎을 쑥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는 느낌. 자, 엉덩이 옆쪽을 채워주는 그런 동작이니까요. 자, 우리 오늘도 엉덩이 푹 퍼져 있고 납작해져 있던 내 엉덩이를 아주 빵빵하게 채워보도록 해요. 자, 엉덩이에 근육이 진짜 없는 분들은 지금 엄청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진짜 내 다리가 너무 무겁다 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만큼 엉덩이에 근육이 생기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이 과정을 즐기면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자, 어깨 올라가면 승모근이 아프겠죠? 밀어낼 수 있게 양팔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올려주세요. 와, 몇 개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자극이 잘 온다고? 자, 우리 다리의 무게를 느끼면서 들어 올려줍니다. 자, 3초 남았어요. 힘내서 2, 1. 우와, 다음 동작은 무지개 자세인데요. 자, 그대로 이렇게 팔꿈치, 왼팔꿈치를 놓고 오른다리를 뒤로 뻗어주세요. 자, 다리를 안으로 터치, 그 다음 바깥쪽으로 터치. 자, 발끝은 포인으로 만들어서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 산화가축분들 무지개 본 적 있으신가요? 전 얼마 전에도 무지개를 봤는데 자, 그 내가 봤던 무지개를 그려주면서 갈 거예요. 발끝으로 무지개를 그려주세요. 자, 우리 큰 무지개를 그려야겠죠? 무지개가 반토막 날지 않게끔. 자, 가족분들 동심 파괴하지 않게. 자, 우리 예쁜 무지개를 동심을 생각하면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다리로 무지개를 그려본 적 있나요? 처음이시죠? 자, 너무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가볼 거예요. 자, 허리 꺾여버리지 않게 대힘은 납작하게 주고 이어갑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요. 다리가 퉁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가볍다고 생각하면서 이어가 주세요. 오, 내 다리 진짜 아까 전에 상상했던 솜사탕 같잖아. 이런 느낌으로. 자, 5초 남았습니다. 힘내서. 3초만 더 가볼 거예요. 아, 화이팅! 자, 반대쪽 바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 팔꿈치를 놓고 왼팔을 펴서 왼발 뒤에서 준비. 자, 안으로 터치. 앤 바깥쪽 터치. 이렇게 갈게요. 자, 우리 역시 동심 파괴되지 않게끔 예쁜 무지개를 그려볼 거예요. 자, 빨간 우측 하나고 끝까지를 그려주세요. 자, 우리 물감으로 색깔을 다칠하듯이 내 발끝이 붓이라고 생각하세요. 후! 이렇게. 자, 붓으로 예쁘게 그려주세요. 자, 우리 힘들다고 지금 멈추는 거 아니죠? 자, 유산아 가족분들, 저는 지금 눈이 사방으로 달려있어요. 자, 우리 가족분들을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화이팅해서 저랑 함께 끝까지 무지개 그려보는 거예요. 자, 중간에 무지개 그리기 힘들다고 나가버리시면 안 돼요. 자, 끝까지 화이팅! 자,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저랑 함께 화이팅을 외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와, 진짜 엉덩이에서 불이 막 나올 것 같아. 야, 와, 우리 복숭아 엉덩이가 확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5초 정도 더 힘내서 2, 1,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누워볼 건데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주시고요. 자, 브릿지 포지션입니다. 발목을 무릎 밑에 세팅을 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릴 거예요. 다시 다운, 다시 엉덩이 업, 앤 다운. 자,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엉덩이가 푹 처져 있으면 뒤에서 봤을 때 굉장히 예쁘지가 않고 또 밑적인 것 외에도 엉덩이 근육이 없으면 허리가 아파진다거나 또 내 골반에 비틀어짐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모든 동작들은 약해져 있는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되기도 하니까요. 우리 오늘 그거 느끼면서 한번 동작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해요. 자, 엉덩이를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집중 효과가 있는 동작 위주입니다. 자, 계속 허리가 꺾여버리지 않게 주의하면서 엉덩이의 자극을 느끼면서 해주세요. 자, 그리고 지금 너무 빠르게 느껴진다면 천천히 가주셔도 좋고 위에서 계속 버티는 것만 하셔도 괜찮아요. 자, 무릎이 발라당 되지 않게 주의하면서 3초만 더 가볼게요. 와, 잘하셨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동작입니다. 자, 브릿지 변형인데요. 자, 올라가서 오른 다리 띄울 거예요. 다시 발끝 놓고 엉덩이 다운. 다시 들어올렸다가 왼 다리 띄어서 90도 직각. 다시 발 놓고 다운. 자,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유산아 가족분들 발 잘 보세요. 발이 무릎보다 멀리 있게 되면은 엉덩이보다는 뒷벅지만 자극이 더 많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발목의 위치가 무릎 밑에 딱 와 있는지 그것 또한 체크를 하면서 함께 해보도록 해요. 후, 후 계속 내뱉고. 자, 엉덩이를 들어 올렸을 때 팔뚝 뒤 있죠. 삼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거든요. 팔 뒤에도 힘이 단단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듯이 그렇게 유지해주도록 해봅시다.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진짜 이제 마지막까지 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엉덩이 운동 5초만 더 힘내볼게요. 아, 3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들어올리고 와! 오늘의 엉덩이 운동 마무리! 유산아 가족 여러분들, 오늘 엉덩이 운동 끝까지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처럼 조금씩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면 분명 건강하고 탄탄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으니 모두들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의 수업 마무리해볼까요? 유산아 다이어트 챌린지 화이팅!